주세요. CA 10인가요? 예, 주세요. 그러면. 네, 보고 주세요. 시원이 CA 10입니다.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네, 오늘은요. 하이스. 누군가를 소개하는 거 배우셨네요. 네, 그래서 하이스 Hi Anne. Hi Anne. 만났을 때 인사 우리 예전에 배웠죠? Hi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Hello. Hello. 그렇지. 오, 똑똑하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 이제 이 사람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Anne을 쳐다보면서 Hi Anne 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을 한 사람과 Anne은 처음 만난 거야?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야? 이미 알고 지낸 사이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누군가가 N을 쳐다보고. Hi, Anne. 그러면 N이 답을 해야 되겠죠? Hi, Sam. Hi, Sam. Hi, Sam. 자, 그럼 이거 보니까 아까 전에 Hi, N 했던 사람이 이름이 뭐야? Sam. 그러면 N하고 Sam은 처음 만난 거야? 아니면 이미 알던 사람이야? 이미 알던 사람. 이미 알던 사이죠. 아? 그래서 먼저 말한 사람은 애니야, 쌤이야? 샘. 쌤이 뭐라고 말했어? 샘. 쌤이 뭐라고 말했어? 샘, 하이, 앤. 그랬더니 쌤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 하이, 샘. 아, 참, 참, 미안. 그랬더니 애니 대답하는 거죠. 미안. 애니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 하이, 샘. 그 둘은 이미 아는 사이야. 보겠습니다. Grandfather is Sam. 뭐라고요? Is Sam. 이것만 읽어보세요. This. This 처음 만나봐요? 만나봤죠? Grandpa, this is Sam. 뭐라고요? Grandpa, this is Sam. Grandpa, this is Sam. This is Sam. Hey. Grandpa, this is Sam. 자, 이말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거 쌤? 아니, 앤. 앤이 얘기하는 거죠. 앤하고 그랜파는 이미 알던 사이야, 처음 만난 거야? 아는 사이요. 이미 아는 사이죠. 네. 그랜파하고 쌤은 처음 만난 거야, 이미 알던 사이야? 처음이요. 처음 만났죠. 그러니까 이 그랜파는 누구의 그랜파겠어요? 앤의 그랜파겠어요? 쌤의 그랜파겠어요? 앤 할아버지랑 앤 친구 쌤을 서로 소개시켜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누군가 소개시켜 줄때 뭐라 그런다? This is. This is 누구누구 이름 가르쳐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쪽은 지원입니다 하고 싶으면 This is 김치와. This is 김지환 되겠죠. 이쪽은 철수예요. This is Charles. This is 철수 하면 되겠죠. 자, 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먼저 말해보세요. 언제, 어디, 어디, 무엇, 누구, 무엇, 언제, 언제, 언제 아까 했는데요. 어떤, 어떤, 어떻게. 왜, 그 다음에 마지막 왜, 여섯 가지 질문 뭐라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언제, 어떻게, 왜, 뭐라고요? 언제, 어디, 어떻게, 아,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어떤, 왜, 오, 잘했어. 헷갈려. 그렇죠. 여기까지가 한 개인가 보다. 여섯 가지 질문은 뭐라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쌤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그렇죠. 그러면 누구가 영어로 뭐였더라? Who? Who가 누구예요? 무엇은 뭐였어요? Who's? What? What? What?
무엇이 영어로 뭐라고요? What? What? 누구? Who? Who?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쪽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o Who? is? Who is this? Who is this? 이 사람 누구예요? Who is this? Who is this? 얘는 누구니? Who is this? Who is this? 했더니 얘는 쌤입니다. 얘는 쌤이에요. This is Sam.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얘는 누구니? 얘는 쌤이에요. 이거 해보잔 말이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This? 얘는 누구니? Who is this? 했더니 This is Sam.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Who is this?가 무슨 뜻이길래? 누구니 너는? 누구니? 누구? This의 뜻은 뭐였어요? 왜? 이거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래? 이 사람? 가까이 있는 한 개의 물건이나 가까이 있는 한 명의 사람을 this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 누굽니까? 하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요? Who is this?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Grandfather. This is Sam. 오케이, 후의 뜻이 뭐라고요? 누구? 누구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주거나 또는 그 사람이 나의 아빠다, 나의 할아버지다, 나의 사촌이다 이렇게 소개시켜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만 읽어 보세요. This is this. Is this? 여기만 읽어 보세요. This is. This is가 묻는 느낌 들어요? Is this가 묻는 느낌 Is 들어요? this?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묻는다? Is this? 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 Who is this? 했으니까 대답이 Grandfather. This is Sam. 에이, 자, 그럼 이제 누가 말할 차례예요? 네, 다시 쌤이요. 쌤이 말할 차례입니까? 애니 말할 차례돼요? 쌤, this is grandfather. 얘는 어디 갔어요? 나에는 this is I. I는 나는이자 나는 할아버지다라는 얘기합니까 지금? 나 는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의가 필요한데요. 나의가 필요한데요. My? 그래서 뭐? Sam, this is my grandfather. Sam, this is my grandfather.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쌤, 아니요. 네, 애는 쌤 아는 사이야, 처음 만난 거야. 쌤이랑요? 애니랑 쌤이랑. 아는 사이요. 이 할아버지 누구 할아버지야? 쌤이요. 쌤 할아버지야? 아니, 애니요. 네, 그럼 애는 쌤도 알고 할아버지도 알고 여기서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랑 누가 처음 만났어? 쌤이요. 그랜파더요. 누구의 그랜파더야? 앤. 오케이. 자, 나의 할아버지, my grandfath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왜?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언제? 어디? 어디? 누구? 누구? 무엇? 무엇? 어떻게? 어떤? 어떤? 어떻게? 왜? 왜 중에서 나의 할아버지는 언제야? 나의 할아버지는 어디야? 나의 할아버지는 누구야? 나의 할아버지는 무엇이야? 나의 할아버지는 어떤 어떻게야? 나의 할아버지는 왜야? 무엇? 근데? 어떤, 어떻게? 어떤 행복한, 어떤 슬픈,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행복한, 어떤 슬픈, 어떤 배고픈, 어떤 화가 난, 어떤 피곤한, 어떤 졸린. 나의 할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누구라고 물어봤을 때에 대한 누구? 대답이지. 누구시니? 할아버지야. 내 할아버지야. 내 할아버지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사람은 누구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누구, 이 사람은 누구니라고 묻고 싶으면 이건 필요 없죠. 지금은 왜 쌤을 왜 부릅니까? 이 사람은 누구니라고 묻는 건데, This is my grandfather. 이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할아버지다 이말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묻는 거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방금 전에 가르쳐 줬어요. 이 사람 누구니라고 묻는 거. 어이구야. Is this? 안 가르쳐 줬니, 지원아? 아니요. 후회 뜻이 뭐야? 누구? 에이, 디스의 뜻은 무엇? 아닌데. 무엇? 옛다 무엇? What? This가 무엇이냐? 방금 전에 가르쳐줬다, 지환아. 그리고 단어 시험에도 나온다, This가 무슨 뜻인지. Because 이사라. 가까이 있는 하나의 물건 또는 가까이 있는 한 명의 사람을 This라고 한다고 선생님이 지금 처음 얘기하지. 그래서 이 사람 누구니? Who is this? 했더니 이분은 나의 할아버지다. This is my grandfather.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Who is this? 했더니 Is my grandfather. 오케이, 묻고 답하기 한번더좀더 빨리 좀 해봅시다 이제. Who is this? Who is this? 했더니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다. 이 비동사. 이 동사 뜻은 이다, 있다. 지금은 이다야, 있다야. 이다. 오케이, 이 사람은 나의 할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This is는 이쪽은 뭐뭐이다 할때 하는 거고요. 이쪽은 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로 바꾼다? 이쪽은 뭐뭐이니 하고 싶으면 뭐? Is this? Is this인데 누군지 궁금하니까 Who is this? 라고 묻는다. 오케이. 자, 이건 사람이 아니고 그럼 이게 물건이라 치자. 그럼 이것은 무엇이니라고 묻겠지. 이것은 무엇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지? 무엇이 영어로 뭐예요? What? 그래서 이 물건이 무엇인지 What 궁금할 때는 is this? 그렇지. What is this라고 물어보면 됐습니까? 네. 어떤 물건의 이름이 궁금하면, What is this? 어떤 사람의 이름이 궁금하면, Who is thi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여기까지 하나의 대화가 끝났어. 이제 새로운 대화야. 아까 전에 대화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누구랑 누구가 Sen이랑
샘과 앤이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알던 사이니까 서로 인사하죠. 얘가 얘 쳐다보고 뭐라 그래요? Hi, Sam. 하이 이러죠. 쌤. 그랬더니 샘이 앤 쳐다보고 하이 앤. Hi, 앤. 근데 여기에 웬 뭐, 이렇게 하얀 흰 머리에 하얀 수염이 난 어떤 분이 한명 계세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서로 아는 사이야? 아는 소리요. 그렇죠. 이 사람 누군데? 네? 할아버지요. 누구의 할아버지인데? 네? 애니요. 앤 할아버지 이미 아는 사이야. 하지만 이 둘은 모르는 사이. 처음 만났죠. 그래서 앤이 샘 할아버지한테 샘을 소개시켜주면서 뭐라 그래요? Grandpa, this is Sam. Sam. Grandpa, this is Sam. 이번엔 샘을 쳐다보고 할아버지 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Sam. This is This is grandfather. my grandfather. My 나 의는 맨날 빼먹네요, 지금. 기억도 못하고. 나 는 아이고요. 나 의는 마이야. 나는 나 의. 자, 이제 새로운 대화입니다, 이번엔. Hi, Pearl, Peter. Peter, Hi, Peter. Pearl. Hi, Peter. Hi, Hey. Pearl. 이 말한 사람은 절대로 피터일 리는 없지. 이 누군가 이름 모를 사람이 피터 보고 인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피터랑 아는 사이야, 처음 만난 사이야. 처음 사이요. 아는 사이에 안녕이라고 얘기하지. 모르는 사람한테 하이라고 인사하냐, 너는? 어? 집에 갈때막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이, 하이 해? 어? 자, 그랬더니. Hi, Sam. 하이 쌤, 이제 등장인물 두명 나왔습니다. 누구랑 누구? 쌤과 Pierre. 피터. 그래서 먼저 쌤이 피터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 Hi, Pierre. Hi, 피터 했더니 피터가 쌤 쳐다보고 Hi, Sam. Hi, 쌤. 둘은 이미 아는 사이끼리 서로 인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군가 소개시켜 주겠네요. This is my cousin. cousin. This is my cousin. This is my cousin. Sam, this is my cousin. 예, 이말안 하는 사람은 누구야? 이 말, Pierre. 히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누구의 사촌이 있다? Pierre의 사촌. Peter's cousin이 여기에 이렇게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둘은 아는 사이야, 처음 만난 사이야? 아는 사이요. 얘 둘은 모르는 사이요. 처음 만났죠. 그러면 누가 피터가 누구에게 샘에게 자기의 사촌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아, 헤이, 마이 커즌의 뜻은 뭐야? 나의 사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럼 누구?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사람은 누구니?라고 묻겠네. 이쪽은 누구니? is this?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했더니 This is my cause. cousin Cousin. Cousin. cousin Cousin. Sam, this is my cousin. 네, 그랬더니 데이브. Dave. This is my Sam. 이쪽은 나의 쌤이래. 나의 쌤이야. This is my 쌤이야. 나의 쌤이랍니까? Sam in the 이 사람은 쌤입니다. 이쪽은 쌤입니다. 아이고, 가까이 있는 한 개의 물건이나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계속 쓰고 있는데 뭐하냐? 뭐? What? What? 정신이 있니 없니, 친구야?
또 살아, 또 가르쳐줘야 돼? 이 사람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가까이 있는 하나의 물건이나 가까이 있는 한 명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 우리말로 이것이나 이 사람이라고 그러고 영어는 뭐야? this 그래. 그래서 뭐? this is Sam 거기 my가 도대체 왜 들어갑니까? 이쪽은 뭐, 나의 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쪽은 나의 지환이다 이릅니까? 이것은 뭐 나의 철수다 이릅니까? 그냥 이 사람 철수입니다. 이 사람 영입니다. 이 사람 N입니다. 이 사람 쌤입니다 하면 되는데 도대체 여기다 마이를 왜 집어넣는데? 나의 할아버지다. 나의 사촌이다 이럴 때가 필요하겠지. My grandfather, my father, my sister, my brother, my cousin, my friend. 이럴 땐 들어가겠지. This is Sam. Dave, this is Sam. 이건 누가 말하는 건가요? 피터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피터의 사촌 이름이 나오죠. 피터 사촌 이름이 뭐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랑 누구야?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랑 누구야? 됐습니까? 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Is this? Who is this가 무슨 뜻이야? What? What? 누구? 이다. 이거. 누구이다 이거? 이겁니까? Who is this가? 이거. Is this가 묻는 말이야? 답해주는 말이야? Is 이거 this? 하면 묻는 느낌 들어? 답해주는 느낌 들어? 이 사람은 누구니? Who is this? 처음 가르쳐줘요 내가 Who is this가 무슨 뜻인지? 가르쳐줬잖아. 근데 왜 거꾸로 가르쳐준 거 물어보면 왜 계속 엉뚱한 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후가 무슨 뜻인데? 누구? 디스의 뜻은? 이것은 이 사람은 그럼 Who is this는 무슨 뜻일까? 누구 이 사람은 누구니? 그래. 이 사람은 쌤이랍니다.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했더니 This is Sam. 에이, 아따, 뭐 이름 묻고 답하는 거. 오래 걸린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배웠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복습 좀 해봐야 되겠다. 너 지난 시간에 잘 놀더라, 옆에 있는 형이랑.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Who is name? 이름은 누구이니 이릅니까? Who, 누구, is, name. 너 누구 이름 물어볼 때 누구이니 이름 이렇게 물어? What is name? 너의 이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의 이름,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까?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You are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 is what name? 네? 다시 읽어보세요. What is what name? Your. Your? 너의 your, 나의 my. 너의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이름
아,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What is your name? 처음 들어봅니까, 이거? 아니요. 이런 것도 배웠고요. 이 사람은 누군지 지금 묻고 답하는 거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는 뭐였어? Who is this? 맞습니까? 자, 이제 처음 만난 사람끼리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다고. Nice meet you today. Nice to. To. Nice to Nice to you are meet. meet. 뭐 내가 다 해야 돼. 하나도 배운 게 Nice 없어. meet you. 뭐라고요? Nice. Meet you? To. To. Nice to Nice to meet you. meet Day. This. 뭐라고요? Nice this. Nice miss 이래. Nice Meet miss 이럽니까? nice. Nice To to meet meet you are your 너의를 아니요 만납니까? 너를 만나지. You. you day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day nice to Meet. meet you are또 유어야? 너의를 또 만나는구나. 유 데이 나이스 투 미트 유 데이 Nice to meet you, Dave. 나이스 투 미트 유어 데이 유어야? 이게 유어? 어? 뭐 자꾸 유 아무 때나 유어고 아무 때나 유야? 유어 할 때가 있고 유할 때가 있는 거지. 뭐라고요? Nice to meet you day. Nice to meet you, Dave. Hey, nice의 뜻은? 안녕? 안녕? 반가워? 단어할 때 나이스가 무슨 뜻인지 익히 막습 안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제대로 답을 해주셔야죠. 좋은? 그래. Meet. 반가워? 아닌데? 맞나? 뭐 내가 다 가르쳐 주면 도대체 너 패드하고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거는 뭘한 건데? 어? 밑 유의 뜻은 만나서 너를 너를 만나다 너를 만난다. 만난 너를 만나다 너를 만나다. meet you 밑 유. 너를 meet you 만나는 것. to meet you 너를 만나는 건 좋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좋아요. 됐어. 뭐가 좋아요? 너를 만나는 건. To meet you. 너를 만나다. 너를 만나다. Meet you. meet you 너를 만나는 것. to meet you 에이, 이거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이렇게 합쳐져서 뜻이 바뀝니다. 너를 만나다. meet you 너를 만나는 것 to meet you
좋구나, 너를 만나는 것이. Nice to meet you.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Sam. 그렇지, 똑똑해. 그랬더니 I'm 좋구나, nice 너를 만나는 거. to nice meet you and 너를 만나다. nice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묻는 걸 대답해. 너를 만나다. 만나다. Meet you. 만나다. Meet. 너를 만나다. Meet your. 또 유월. Are you? Meet 너를 you. 만나는 것. To. Meet your. Are you? 만나다. Meet. 너를 만나다. Meet you. 너를 만나는 것. To meet you. 오케이, 좋구나. 너를 만나는 것. Nice to meet you. 또한 역시 To. 마찬가지로. 아, 나 오래 걸렸다.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네.